역할군에서 이다나 역할을 맡았고요. 네, 저희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함께 웃으면서 희망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. 우선 대본을 받아봤을 때 되게 유쾌하고 재밌는 드라마였고, 그리고 이다나란 역할도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과는 성격이 많이 색깔이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좀 네,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네, 쉽죠? 네, 저 액션이 사실은 대본을 처음 받고 액션이 이렇게 많은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액션이 생각보다 화려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, 또 액션 찍을 때 경표 오빠가 뭐 옆에서 이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더 잘 나올 거라고 조언도 많이 해주고, 또 감독님도 편집을 너무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올 것 같아요. 네, 제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연기 생활 하기 전이었고, 오빠는 이미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여서 아, 연예인이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, 그리고 제가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학교 생활을 거의 5일 나가고 연극을 하느라고 바로 휴학을 해가지고 학교 생활을 못해서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, 이렇게 작품 통해서 만나서 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러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의지도 많이 되고. 네, 저도 촬영을 하면서 이번 현장에서 이제 처음 만나게 돼서 그런 건지 정말 강수 같고 정말 진규 같고 지윤이 같고 이래서 너무 네, 정말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, 다 열정적으로 너무 열심히 진짜 오빠 말한 것처럼 서로 배려하면서 촬영하고 있어서 잘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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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에피소드 같은 건 혹시 따로 없으셨나요? 에피소드? 네. 방송에서 확인할까요? 네. 알겠습니다.